어떻게 됐어요? 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5월 10, 난 분명히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 5월 15일부터 9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예약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오늘 꽉 다 찼고 진짜 맛있다. 쫀득쫀득. 와 진짜 맛있다. 이 집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먹어 보면 그치. 아직 방울이 안 올랐어. 아 진짜 맛있다. 올챙이 알이잖아 이거.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밀크티 가게예요. 올챙이 알이 아주 쫀득쫀득해. 올챙이 알. 옛날에 원래 이 올챙이 알로 만들었잖아 진짜 그 유래가 그렇잖아. 너무 잔인하다. 여러분 지금 커미너 아일랜드 그 캠핑장에 왔는데 그 캠핑장이 꽉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크 레인저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네 일단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피크닉 에리어 가가지고 거기서 식사하고 해변 좀 걷다가 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디스커버 패스가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주차비는 안 내도 되고 아 여기가 레저베이션 5월 15일부터 쭉 레저베이션이라네. 내가 분명히 봤을 때 돼 있잖아. But upper loop 9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closed. 그 다음에 first come first served through 9월 26일 진짜네. 어 레저베이션이라고 안 돼 있어. 일단은 제가 음식을 막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바람이 너무 불고 일단은 불도 사용이 안 되고 이러니까
제가 준비한 거는 못 먹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쉽네. 좀 프라이빗한 공간을 한번 찾아보자. 저쪽 안에 피크닉 에리아가 여기가 메인 피크닉 에리아고 또 사이드로 몇 군데 있을 거야. 한번 가보자고. 안녕. 아 오늘 진짜 캠핑하면 진짜 좋겠는데. 힘든 마을 레니어 캠핑장도 따냈는데 쿠거랑 오하나 피카시. 여기는 아예 워킹 사이즈 아예 없네. 안녕. 일단은 근교로 나왔으니까 뭐라도 먹고 가긴 가야 돼. 그러니까 소풍 분위기라도 좀 내야 되니까 자리를 좀 정해서. 여러분 피크닉 테이블 발견했습니다. 여기 그 저 원래 저기 그거 물 나오는 것 같은데 저기 잠궈놨다 맞죠? 잠기 있는 건가? 자 한번 가볼까요? 물은 안 진짜 안 나오네. 안나라 스마다. 그거 알죠? 그거다. 안나라 스마나라. 완전 꽃밭이에요. 그냥 어제 봤거든요. 오빠가. 원래 제가 그거 그릴을 만약에 했으면 새우도 좀 구워 먹고 막 하려고 준비했는데 어쩔 수 없이 메뉴 변경이에요. 새우 해가지고 그냥 라면을 해물라면 간단하게 끓여 먹읍시다. 새우 이게 원래는 새우 그거 그릴에다가 했으면은 구워 먹으면 되는데 이거 라면에 넣을 거니까 이거 껍질 까가지고 넣어야 되겠어요. 내가 볼까? 맞다 장갑 없지? 무슨 장갑이요? 장갑. 응. 그치 가져와야 되겠다. 새우 넣어서 라면이나 좀 하나 먹으려고. 근데 이제 그냥 넣으면 먹기가 너무 힘드니까. 손질해가지고. 진짜? 이건 민들레가? 아니야 민들레도 많아요. 섞여 있어요. 민들레도 있고 야생. 이게 손끝이 장갑은 좋은데 손끝이 안 돼. 모기가 좀 있어서 이쪽 좀 더. 자, 네. 됐어. 벌레 있다. 잠시만. 잠시만.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챙겨주셨어요. 시어머님께서. 네 좋아요. 아로만가 이게? 뭐나 계속 이렇게 돼. 그렇게 하면 돼. 위로 잡아야지 위로. 내가 할까? 됐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 좋지. 그다음에 얘도 있어요. 얘도 똑같은 건데 얘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초 해도 돼요. 냄새 좋은 초 있잖아요. 아 그냥 후 불면은 되나 보다.
이게 좀 이따가 연기 나죠? 그러면 이제 타는 거예요. 어. 약간 향 같은 거예요, 향. 그쵸, 제사 지낼 때 불이 막 팔팔 안 끓는데. 이건 아예 꺼진 것 같은데, 얘는 아예 안 나오잖아. 얘는 아예 안 나와. 좀 더 이따가 해야 되나 보다. 얘는 지금 얘 나오잖아. 얘는 계속 나오네. 이제 탔나? 너무 붙었는데? 이제 됐다. 붙였다. 됐다. 붙었다. 이렇게 연기가 나니까. 살짝 이렇게 이따가 해야 되는구나. 밑에까지 살짝 타고 꺼야 되나 보다. 냄새 되게 좋아요. 와. 우와. 원래 구워 먹는 용인데. 아직 여름이 아니야.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어. 자, 한 국물. 괜찮아요? 완전 해물 그 맛이네. 그 먹으면 손 나온다. 칼칼하실 거야. 손티슈.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네, 구독자님께서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나 새우 여기 찍어 먹을 거 와사비랑 초장. 이거 원래 그릴에서 먹으려고 제가 와사비도 준비하고 초장도 준비했는데 이렇게? 초장 맛있겠다. 이거? 이거 초장? 그건 와사비. 나 와사비. 완전 오동통해. 김치. 잘 먹는다. 나보다 잘 먹는다. 안에서 막 꽉 차네. 캠핑장 필수다, 여기. 그쵸? 그 웹사이트 업데이트도 안 해놓은 것 같아. 9월달까지 필수해. 9월달까지?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그것도 먹자. 이거 먹을까요? 음료수. 이거 맛있어요. 어, 맛있더라고. 이것도 먹는 거예요, 안에? 어, 완전 임산뿌리야. 코리아 인삼 돼 있어요. 어, 냄새 인삼 냄새. 완전 인삼. 오, 맛있다. 완전 그 아저씨 스타일. 내 스타일. 아, 맛있는데요? 이거 먹어봤어. 완전 이게 수입품이야. 그냥 한자로 돼 있고 왜 한자로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네. 어, 그냥 코리아 인삼 하면 될 건데. 아무튼 약간 우리나라 거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미국 사람들 보면 한국인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인삼하고 홍삼이 한국이 더 유명한데. 맞아. 자, 개성 인삼. 아, 너무 달다. 맛있어요, 근데. 근데 맛있어, 진짜. 근데 달아서 먹혀요. 그 진짜 약 같으면 안 먹힐 것 같아요. 난 좀 쓴 맛을 좋아하는데 좀 썼으면 좋겠어. 나는 한약이 맛있어, 진짜로. 나는 한약 사람들 막 쓰다고 막 하고 나중에 사탕 먹는데 나는 그 쓴맛이 좋더라고. 그 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원래. 맞아. 어. 건강한 맛. 근데 처음부터 한약이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나 어렸을 때도 나는 한약 먹고 막 이러진 않았어. 오빠는 왜 안 나와? 안 나오네. 이거 넣어서 갇혔어. 꺼낼래요? 나올라? 나오자. 나오자. 이게 그 이 음료의 핵심이에요. 맞죠? 수박이 요새 꽤 맛있더라고요. 자, cheers. cheers. 달다. 괜찮다. 미국 수박 치고는 맛있다. 근데 소포 나오는 것도 괜찮네. 캠핑 못해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제 야외 나와서 먹는 것도 좋다. 좀 편하게 좀 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차는 가깝고.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이번에 캠핑을 못하게 돼서 그냥 피크닉 하고요. 옆에 이 스테이트 파크가 두 개가 이렇게 1마일로 서로 붙어 있어요. 떨어져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커미노 아일랜드 스테이트 파크고 또 여기서 1마일 가면은 그 케마 비치 스테이트 파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려서 어떤가 한번 보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여기가 레저베이션 온리라고 하는데 웹사이트는 그걸 업데이트를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 first come first serve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안타깝게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치우고 우리 가자. 자, 치웁시다. 됐어? 출발! 출발! 자, 케마 비치 갑시다. 네. 어, day use area. day use area가 있네. 가보자. 진짜? 와, 아까 우리 올라왔던 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있으면 좋았겠다. 바로 차가 옆이고. 야, 참. 물도 있어. 아, 여기 좋네. 아, 바로 물 있어. 여기 좋다, 여기. 물 있고. 바로 옆에 물 있어. 분수대. 여기. 여기 좋다. 여기. 여기 좋다. 여기 햇빛은 엄청 들긴 한다. 근데 따뜻해져. 되게 따뜻해. 맞죠?
그늘에 좀 추웠어요. 여기 차콜 하는 데도 있고 물 바로 옆에 여기 그저 물 나와요? 물 엄청 잘 나와요. 우와. 그치? 우와 좋네. 하고 여기는 안 나오고 차콜 있고 여기 이거 자연 이거 자연수인가? 자연수죠. 오 여기다. 여기 여기다. 애기 샀어. 있어 바로 앞에? 어 여기 있어요. 애기 봐봐. 애기. 어떡해. 애기예요. 너무 멀리 왔다 우리. 어 애기. 애기. 어 너무 귀여워. 완전 애기예요 오빠. 애기 맞죠? 가슴 안녕. 아 여기 캐빈인데 아. 캐빈. 케마 비치 스테이트 파크에 도착했고요. 여기 안에 보니까는 카페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로스트. 아, 클로스트 있네. 아, 2pm. 아. 불이 켜져 있어 가지고 오픈한 줄 알았는데. 클로스트 돼 있네. 아, 그 레스토랑 같죠? 약간. 그러게. 그냥 커피 팔고 하는 데가 아닌가 봐. 어, 약간 밥 먹는 데인가 봐. 걸어 내려가 볼까요? 아니. 왜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가자. 엄청 예쁠 것 같은데? 네, 올라온 사람 되게 힘들어. 맞죠? 근데 왜 이쪽으로 발걸음을 하죠? 내려갈 것 같은 필이 드는데? 좀 멀겠는데? 몇 마일인고? 이렇게 있어. 일로 가면 캐빈 나온대. 되게 캐빈인가 보다. 근데 비치가 바로 앞에 있진 않네요? 어, 멀진 않겠다. 아까 봤으니까. 가자. 똑같아요? 그거나 이거나? 어, 똑같지 뭐. 그 연장선인데 그거 밑에서 쭉 그냥 연결되네. 응. 내려가볼까요? 아 진짜 두렵다. 두렵다 나도. 근데 왜 몇 마일이나 적혀있지 않네? 어, 안 적혀있으니까 모르겠다. 좀 가까운가 봐. 아. 해변이 살짝 보여. 가볼까? 마. 너무 멀면 가지 맙시다. 가서 많이 가보고. 어, 여기 민들레 실한 거 천지예요. 이건 따가도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거 엄청 커요, 민들레 이거. 와, 진짜 크다. 이거는 쌈 싸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캐빈 진짜 밀리면 좋다. 그래요? 어. 캐빈을 진짜. 우와, 이게 캐빈이에요? 빌릴만 해. 우와. 어. 그치? 헉, 예쁘다. 빌릴만 해. 와 보트 렌탈하는 데도 있나 보네요. 이거 렌탈 해주나 봐요. 어 진짜네. 우와 귀여워.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귀엽다 이거. 어 귀엽다. 와 캐빈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쁘다. 여기가 좋네. 근데 아직 예약이 안 되나 보다. 그치? 사람이 없어. 바로 앞은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상어 모양도 있고 꼬마 배. 이거 봐. 꼬마 배. 아, 그거 귀엽다. 출동! 오, 됐다, 됐다. 넌다. 하나, 둘, 셋. 맞죠? 되게 이건 진짜 오래된 배 같다.
우리가 여기 있고 셔틀이 이렇게 도나봐. 지금 방금 셔틀차 지나가네. 케마 비치 셔로. 민들레 봐요. 내가 좋아하는 민들레가 많네.